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1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하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21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6,000원대 이탈하고 45,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일 사이에 이거레이를 빼고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 가깝게 오릅니다. 76,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월 한 달 사이에 5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7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기금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0.7% 빠집니다. 128,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약바이오 매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여전히 6위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7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 넘게 상승합니다. 273,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11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증권업계가 매수 리포트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관들 순 매수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이 한국전력이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소폭 상승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2,8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19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지난주 금요일에는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0.4% 추가 하락합니다. 73,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M 0.28%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 1,0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있었는데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213,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0.1% 상승하면서 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1% 하락합니다. 59,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만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2% 넘게 하락합니다. 거의 3%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1% 넘게 상승했습니다. 51만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5거래 연속 내린 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48% 상승하면서 189,9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오늘 0.39%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9,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서울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수급도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베트남 라인 정상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이전한 베트남 라인의 정상화 때문에 총 원가율이 작년 3분기 91.2%에서 작년 4분기 87.9%로 3.3%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TV용 LED 패키징 관련된 매출액이 분기 대비 3.7% 증가하면서 실적이 견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세계 최대 LED 칩 메이커인 산안광전 주가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2009년 중국 정부의 LED 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국 LED 업체들의 난립이 됐지만 10년 동안의 치킨 게임으로 상당수가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치킨 게임이 끝나가면서 서울 반도체의 실적이 견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일본 NHK는 도쿄올림픽을 8K 화질로 중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K 화소수는 기존 4K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LED 패키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반도체의 올해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20억 정도로 이익단은 전년비 3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월 초 CES에서 TV 업체들이 8K TV 라인업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강세가 또 이어졌다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던 배트남 라인 정상화로 총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대가 레벨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말씀드렸던 TV 업체들의 어떤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되면서 올해 LED 패키징 관련된 실적이 견인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전략은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23,000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으로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중장기 3만원, 손절가는 2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31일에 추천해주신 웰크론 4%, 그리고 인스콥이 1%, 그리고 1월 31일 같은 날 주셨던 EXT 5.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네, 같은 날 주셨는데요. 한미약품 0.93%, 삼성전기 2.79%, 그리고 LG화학 0.27%, 현대건설기계는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조광페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5%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반종민 소장의 EXT가 7위, 그리고 6위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삼성중공업 5.72%, 그리고 5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누리플랜 6%, 그리고 4위에는 주마태 전문가의 롯데정밀화학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SG 올라와 있습니다.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현대건설기계 8%,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1월 31일에 추천해주신 EXT 수익률 5%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추천했던 그 EXT 흐름을 보자면은 뭐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 추세를 잡아가면서 지금 현재 그 이평선 자체가 이제 정별 상태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갑자기 급하게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차익 실현 나와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제 보여졌지만 역시나 그 차익 실현이 좀 보여주면서 주가를 조금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흐름을 봤을 때는 이 3,800원 선을 지금 돌파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3,800원 선을 그 3,800원 그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부근 이상은 충분히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은 여태까지 이제 상장한 뒤로 굉장히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별다른 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그 큰 그
그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소액적인 네.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굉장히 나쁘지는 않고 지금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1월 28일에 현대건설기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실적이 상당히 그 회사 추정치와 그다음에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인도 시장의 어떤 판매 흐름이 양호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6,703억 원, 영업이익은 127% 상승한 34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1%였던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떤 3분기부터 진행되었던 어떤 이제 판가 인상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타난 것 같고요.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량 급증이 더해진 것이 아무래도 주요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경쟁 업체들이 솔직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동사의 판매량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말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도의 경우 어떤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떤 신흥국에 어떤 불안 전이 조짐이 있는 등 어떤 시장 성장이 불안한 요인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동사가 지금 상당히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성 센터 및 어떤 성능 시험장에 어떤 751억 원 정도를 투자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R&D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목표가를 58,000원 짧게 제시를 했는데요. 아마 올 상반기 정도에 아마 이 달성할 수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일간의 휴장을 끝내고 다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15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19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점희 소장님, 오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보면 될까요? 지금 설 연휴 끝나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장이 좀 휴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마 그 거래량이 좀 다소 작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평소보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관련된 이제 남북 경협추가 한 번 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견을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3일간의 휴장을 끝내고 다시 한번 개장을 하는 날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19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719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설 연휴 기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됐습니다. 대외 여건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는 지난달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할 때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7만 7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4만 7천 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대차가 좀 빠집니다. 12만 8,500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빠집니다. 0.39% 하락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38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 오늘 0.4%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36만 9,500 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물산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 오늘 0.5%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부터 10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47% 상승하면서 1분 만에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22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CJ E&M의 오늘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1.5%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15,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단숨에 210,0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68%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포켄테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7,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 보시죠.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왔는데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19만원 선까지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다시 9만원 선 회복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519,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오롱티슈즈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예, 금이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예, 이 인지 컨트롤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특히 이제 수소차 멀티밸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수소차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수소차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 6월까지 이제 등락폭을 이어나가다가 수소차 섹터가 소외를 받으면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재무적 흑자 전환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폭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였지만은 작년 10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대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이제 11월부터 다시 재차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현대차에서 8조 원 규모의 이제 수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 이 인지 컨트롤스가 상승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작년 1월 이제 현대차 수소차 멀티밸브를 이제 공급했던 이 인지 컨트롤스는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그 주가 상승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 이제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수소전기차 관련 투자 부분들은 이제 이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올해 정책인 이제 수소차 부분에 대해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분을 이제 계획한다라고 이제 확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으로 2022년까지 이제 수소 충전소 310곳을 이제 설립을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 기대감을 이제 충분히 가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단순히 이제 현대차 멀티밸브 계약뿐만이 아니라 작년 반등 시기를 보여주었던 11월에 GM과 851억 원 규모의 이제 멀티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인과 기관의 지난 1년간 매수세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남북 경협주로서도 한번 얽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인지 컨트롤스는 개성공단의 자회사가 인지 개성으로 통해서 입주를 했던 공장을 설립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성공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또한 이제 남북 경협주를 통해서 두 섹터가 교차되면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 컨트롤스는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이제 네 개를 지정한 이유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1월 말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잠깐 조정폭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차 탄력성이 굉장히 가격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크게 상승했던 부분과 수소차 관련 이슈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뭐 대폭 이제 조정받을 리스크가 좀 존재하게 돼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 장기적으로 별 4개씩 이제 지장을 했습니다. 이게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대유입니다. 이 대유는 그 비료 및 이제 농약 제조 판매를 이제 기반으로 의약 외품 제조 수입 및 이제 판매 사업을 이제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체적으로 그 농업과 관련된 그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비료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신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그 상장한 뒤에 이제 9월까지 3만원까지 상승했으나 남북 경협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그 상장시 공모가는 한 9,000원대였는데 상장 후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이슈가 컸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월 초까지 어느 정도의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이제 흘러갔었는데요. 주로 이 종목은 그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얽혀져 있으나 단순히 남북 경협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상장 후 이제 살균제 그리고 살충제 등 이제 신규 약재 개발에 굉장히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료 시장으로만 가지고는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기 어려워서 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중국 및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도 지금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에 이제 투자 설명서를 이제 보자면은 해외 진출 자금 이제 50억 원을 이제 드릴 정도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 준비 중이며 무엇보다도 대유의 이제 주가 흐름 포인트인 남북 경협에 대해 앞으로도 이제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따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비료 지원이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비료 사업이 실적 증가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남북 경협주 중 이제 특히 짐 로저스가 최근에 이제 언급했던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적인 부분에서 짐 로저스가 향후 농업이 전 세계적인 이제 유망 투자 분야로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경협주 중 이제 철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 부분도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유의 경우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 따라 이제 비료 지원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더 보자면은 현재 이제 살균제 및 이제 살충제 부분에도 개발 추진 중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외인의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로저스의 언급으로 이제 상승 뒤 이제 차익 실현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지만은 위에 매물을 조금 소화해 나가는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고요. 이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 이슈가 굉장히 큰 만큼 이제 관련된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한 개씩 이제 뺐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금일 조금 약간 객상승을 소폭하다가 좀 내려왔지만은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진입하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36,000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굉장히 조금 핫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도 조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바로 이제 아난티입니다. 이 아난티는 이 종목은 이제 레저 시설 개발 및 이제 건설 운영 영위 기업으로 그 투자 거물급 이제 짐 로저스가 지금 현재 사외 이사로 선임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대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짐 로저스가 사외 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면서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급상승을 한 뒤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5월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졌습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들어와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번 급상승 부분들에서도 이제 외인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점쳐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도 계속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짐 로저스가 국내 성장 기업 중에는 사외 이사를 맡은 것은 이 아나티가 지금 처음이고요. 세계 3대 이제 투자자로 이제 명성이 자자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아나티를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에 금강산 그 아나티 골프 그 온천 리조트를 완공을 했었는데 그 관련 이제 총격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오픈을 한 지 2개월 만에 문을 닫았던 이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재개 시에 그 아난티가 다시 한번 더 그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에 따라 추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다섯 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그 남북 경협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난티는 좀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게 짐 로저스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그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했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그 전고점 한 31,000원대 부분을 충분히 이제 돌파할 여력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에는 그 31,000원을 또 돌파했을 경우에는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추가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죠. 이 리스크를 봤을 때는 장기적인 매력도가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2대 최대 주주인 그 중국 민생투자 유한 공사 이제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한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이제 제재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그 부분들, 그러니까 뭐 확실히 날짜는 잡혔지만은 그 부분의 정확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온 사안이 없기 때문에 대박 이슈가 아니면은 다소 소강 상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인 매력도가 좀 다소 아쉽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주 두 개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대유를 추천해주셨고 이어서 아난티 추천해주셨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종목은 인재 컨트롤스입니다. 정부의 수소차 지원 강화 기대감 함께 받고 있고 이 인재 컨트롤스 또한 남북 경협주로도 묶여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동사의 경우 지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이제 111% 증가한 5,542억 원, 매출액은 10.3% 증가한 5조 5,84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하락한 83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이제 성과금 및 정기 보수 등 이제 일회용 비용 약 270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추정치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특수고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1, 4분기 전망도 상당히 좀 밝은 편입니다. 다만 일단 이제 일회성 비용이 작년에 이제 소멸되었고요. 고가 원료 투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제거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춘절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전, 자동차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서 ABS, 그 다음에 PC 패널 유도체, SBR, BR 업황의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제 천연 고무 수출국의 수출 감축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관련된 증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부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합성 고무의 어떤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구간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NB 라텍스의 어떤 증설로 이익의 기저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고요.
천연 고무의 수급이 2024년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사실 동사는 약 7% 정도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요. 기관이 이제 약 34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 중 연기금이 약 19만 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차익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좀 목표가를 12만원을 드렸지만 11만원으로 좀 조정을 하고요. 손절가를 77,000원으로 다시 설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즘 신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으로 상당히 좀 뜨거운 종목인데요. 일단 이제 동사의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5,200억, 영업이익은 2,133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떤 밴드 광고 부진으로 인해서 CPM 어떤 상품 성장이 둔화된 반면에 쇼핑 검색 광고와 검색형 상품의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제 적용한 데이터 기반의 커머스 생태계 강화로 인해서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성장하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또한 IT 플랫폼 부분 매출액은 네이버 페이의 어떤 꾸준한 거래액 성장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클라우드 매출의 어떤 매출이 반영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어떤 95%의 어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현재 지금 외형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핀테크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올해에도 라인 사업 부분은 어떤 라인페이 사용자 확보, 그다음 핀테크 확장 등을 위해서 마케팅비 등 비용 증가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인이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및 동남아의 어떤 핀테크 시장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동사는 지난 1일 운영자금 2,050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좀 핀테크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 부분에 지금 진출을 하였는데요. 사실 국내 OTT 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거의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분야는 사실 유튜브의 동무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1월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해당 사용 부분에서 유튜브는 86%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부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 TV는 점유율을 고작 1%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사는 어떤 유튜브를 겨냥해 올해 동영상 서비스를 완전히 좀 수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화두는 UCG라고 하죠.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어떤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폐쇄적이었던 네이버 TV를 전면적으로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채널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보상 구조도 지금 현재 다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어떤 자회사 라인의 일본 핀테크 투자로 인해서 동사의 수익성 개선은 상당히 좀 더딜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결제의 40%를 간편 결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테크 부분에서 동사가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OTT 사업에서의 어떤 향후 행보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5만원, 손절가를 12만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올해 신인 세 팀이 이제 데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YG 보석함이라고 상당히 뜨거웠던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그룹 트레저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그룹도 지난 4일 6인 보이그룹이 이제 최종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그룹이 연내 데뷔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한 이제 프로듀서 101에 우승되었던 소미가 이제 동사의 연결 자회사인 더 블랙 레이블을 통해서 2분기 내 솔로 데뷔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소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높은 인지도가 있고요. 이제 팬텀을 고려했을 때 데뷔 후 수익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블랙핑크 행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블랙핑크는 올 4월 코첼라를 통해 미국 데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이제 사막지대 코첼라 밸리에서 행해지는 어떤 야외 록 축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간단히 코첼라 페스티벌 혹은 이 코첼라라고 불리고 있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첼라 및 어떤 미국 공식 데뷔를 통해 인지도 상승은 어떤 블랙핑크의 음원 및 유튜브의 어떤 수익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메이저 3사 아티스트 중에서 올해 글로벌 진출을 통한 디지털 매출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YG 플러스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3일 YG 플러스는 동사와 어떤 신보 음반, 그 다음에 음원 콘텐츠를 포괄하는 유통 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요. 동사는 그동안 투트랙으로 어떤 콘텐츠 유통 사업을 전개했지만 올해부터는 YG 플러스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G 플러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동사가 기존에 발매한 어떤 모든 음악 콘텐츠를 포함해 신규 발매하는 음원과 앨범 유통 사업을 모두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독점 유통과 해외 유통 사업권까지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현지 음악 서비스 등의 업체에 동사의 음원도 이제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악 사업의 어떤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화장품 사업의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슈를 모았던 YG 보석함을 통해 데뷔하는 신인 그룹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존 가수죠. 이제 블랙핑크의 미국 진출 및 이에 따른 디지털 매출 급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회사를 통한 음악 사업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를 55,000원, 손절가를 39,000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만나본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목표가 11만 원 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추진과 함께 OTT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신인 그룹의 데뷔가 예상되고 있고 이 블랙핑크의 미국 진출로 디지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파미셀입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가 반려 결정이 나면서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금일 그 파미셀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개파락으로 이제 굉장히 좀 하한가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식약처에서 뭐 간경변 그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 이제 반려 소식을 통해서 좀 크게 그 이슈가 크게 화되면서 지금 대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작년에 그 최대 이슈였던 그 네이처셀을 좀 아실 겁니다. 네. 그 네이처셀도 그 조건부 그 반려를 그 소식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좀 이전에 갭상승했던 부분까지 아래까지 굉장히 대폭 하락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미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비슷한 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미셀이 지금 현재 그 60일 내에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고 그 별도로도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하였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선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좀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네.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전에 조금 좋지 않았던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파미셀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모습들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60일 내에 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구간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이전처럼 뭐 16,000원대 이상까지 상승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만 원대는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상황들이 좀 보여지고 있을 것 같이 보여지고요. 이전에 그 네이처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일본의 기술을 조금 제휴를 했다 해서 다시 이제 주가 반등을 해서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좋지 않게 끝난 부분들이 좀 있었죠. 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저가의 유지의 흐름을 유지하다가 저점에서 다시 좀 반등을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파미세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주가적으로 한번 올리게 된다면은 이전에 네이처셀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도 이 파미셀이 조금 더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파미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얘네들이죠. 그게 아니고 그 파미셀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을 좀 광고를 했었고 1차적으로 조금 매진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2차적으로도 또 그 관련된 줄기세포 그 화장품을 출시를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실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식약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려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 파미셀은 네이처셀과 다르게 좀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반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슈가 좀 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락폭은 가져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닌텐도 닥터 마리오 월드 개발 참여 소식에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 9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합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 개발 업체죠. 닌텐도가 이제 신작 모바일 게임 닥터 마리오 월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리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뭐 닌텐도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 닥터 마리오 월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닌텐도와 라인이 모바일 게임 어떤 사업 협력에 합의했으며 개발 및 이제 운영에 동사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사의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회사가 아닌 동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게임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올 여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어떤 동사 행보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코퍼레이션인데요. 북한과 함께 엮이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반정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추천드린 두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남북 경협주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 이번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 뭐 개성공단과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이제 제재 완화 좀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대명 코퍼레이션 자체도 뭐 전체적으로 좀 관광 산업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하면은 좀 소량으로 좀 진입을 하셔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1월 28일에 추천해 주신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익률 7%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그 업종이 어떤 제2의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빅뱅으로 화장품 한류가 굉장히 열풍이 불면서 엄청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장품주가 굉장히 급등을 부렸었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그 사드 보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약세가 지금 보여지는 국면이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또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하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후, LG생활건강의 후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눌렀다는 거. 되게 일대 사건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LG생활건강보다 좋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지금 지각 변동이 심합니다. 지금 상위권인 프리미엄 라인에서도 그러고 지금 밑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약진을 하면서 지금 기존의 업체들의 어떤 아성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라는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장품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새롭게 도전하는 형국이거든요. 연작이라는 어떤 프리미엄 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디비치라는 색조 화장품 이자 지금 최근에 기초 화장품 라인을 넓히고 있는 이쪽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지금 눈에 띄는 약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굉장히 도약을 하고 기존의 업체들이 또 명성을 잃거나 조금 주춤거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러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 다시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화장품주들의 대대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디비치가 면세점 라인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최근에는 이제 홈쇼핑까지 진출하면서 비디비치가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굉장히 실적의 도움을 지금 그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비치의 성장이 결국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거의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비디비치라는 그 주식명으로 기업명으로 전환을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지금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사드 보복 여파 이후에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 중국 그 여행이나 이런 뭐 화장품 면세점 이쪽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나면 오히려 공개 일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비디비치가 그 기초 라인으로 더 넓히면서 색조 화장품에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계속 이제 먹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SM입니다. 다른 면에서 한류인데요. SM도 뭐 사실 SM의 소속 가수들이나 엔터테이너들이 나와서 뭐 화장품을 선전하면 그것도 뭐 화장품과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은 활동에 관련된 쪽이니까 SM이야 뭐 워낙에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가수들이 뭐 1세대 아이돌부터 뭐 2, 3세대까지 나오지만 거기에 SM의 아티스트들은 다 중요한 그 어떤 맥락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들 사실 뭐 그 동방신기라던가 뭐 예전에 그 활동했던 그런 가수들도 슈퍼주니어 이런 그 가수들도 여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신예들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엑소나 NCT 127 레드벨벳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뜨거운 활동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구의 조화로 이끌어가는 면이 굉장히 좋다. 동방신이나 슈퍼주니어도 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활동이 둔해진 것 같지만 해외에서 한 번씩 콘서트를 할 때마다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신구의 조화가 좋고요. 엑소, NCT, 127 레이 등은 지금 빌보드 차트 진입을 통해서 이제 북미 시장까지 타진할 수 있나 그걸 노크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NCT 차이나라고 NCT 127에 이어서 같은 NCT 어떤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NCT 차이나 이거는 중국인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또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NCT 차이나를 지금 대비시킬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북미라던가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보아라던가 동방신기가 그동안 일본에서는 굉장히 명성을 얻었으나 북미, 뭐 유럽, 그리고 중국 이런 거대한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세대 아이돌에게 어떤 바통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세대 SM의 차세대 간판 주자들이 그 못했던 몫을 지금 해나가면서 주가에서는 그 못했던 몫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총 1조는 시작이라고 뭐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시총 1조가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시총 1조라는 그 어떤 거대한 나름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더 몇 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1조 훨씬 이상 몇 배로 갈 수 있는 그런 원년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4만 6천 원, 목표가 7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4% 상승하면서 22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작이 고점입니다. 2215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9시 23분경에 22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22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오늘도 삽니다. 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49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88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연기금과 금투 쪽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1위와 2위만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58% 상승하면서 이 시초가의 77,000원 그대로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0.65% 상승합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인데요. 46,65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2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0.7% 하락하면서 213,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0.4%의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369,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2% 넘게 하락합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리는 상황입니다. 38만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현재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0.8% 이상 하락합니다. 11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3% 이상 상승하면서 71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 9시 1분경에는 7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7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 삽니다. 외국인들 133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 오늘도 매도합니다. 145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금투 쪽에서 코스닥 시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1위와 2위는 모두 하락세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37% 이상 하락하면서 72,1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더욱더 키워갑니다. 2.5% 이상 하락하면서 72,200원에 흘러갑니다. CJENM 현재 2.82%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3%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18,700원에 흘러가고 있고 바이로메드 오늘 강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73% 이상 상승하면서 28만원 선까지 올랐고 28만 5,8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3% 이상 하락합니다. 62,0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메디톡스와 코오롱 티슈젠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갑니다. 펄어비스 오랜만에 조금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5거래 연속 하락세였지만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192,900원 선까지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90,000원대까지 회복하고 91,000원대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74,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5% 이상 상승합니다. 111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장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장은 IT 관련된 섹터지나 뭐 여기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뭐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 OCI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랑 공급 조절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공급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작년 5월 30일 날 그러니까 중국 태양광 보조금 중단 이후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신규 설비가 증설이 되면서 중국 업체들 쪽에서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PV 인사이트 기준으로 가격이 소폭이지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쨌든 업사이드 리스크가 조금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그 폴리시코 업체들이 현금 원가를 크게 하회하면서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조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급 조절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반등을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수요 쪽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글로벌 태양광 수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발전 원가 같은 경우에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그 올해 중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조금 우호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좀 조절이 되고 가격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OCI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작년 4분기 그리고 1분기 쪽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이 한번 순환매가 한 두 사이클 정도 도른 것 같습니다. 뭐 철강쪽이나 건설 쪽 그리고 뭐 근자재 이런 쪽까지 이제 뭐 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눌렸다가 또 한 번 돌았기 때문에 지금쯤 OCI도 키 맞추기 하면서 단기간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14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는 9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투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1월 31일에 이 한일 현대시멘트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7%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1월 29일 20조 원 수준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대해서 예탄 면제 사업을 확정해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건설, 건자재, 시멘트 쪽 걱정이 나왔고 남북 경협 쪽에도 엮여 있는데 시멘트의 경우에는 건축과 이제 이런 다양한 부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게다가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시멘트 생산량이 국내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매수가 대비 이제 10% 이상의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입절가를 5만 4천 원을 잡으시고 목표가를 6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일정 금액 미만 투자자이신 분들은 전량 수익 실현 후에 다음 종목으로 이렇게 다시 편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1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일째 양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는 2200포인트 선에서 약보합으로 그다음에 코스닥은 716포인트로 이제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 연일 외국인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과 금리 인상 안정화 후로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만 연초 최근 3개월간의 박스권 상단까지의 반등 후에 쉬어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날 국정연설에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징적인 내용은 없었고,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역시 상존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공정한 이제 무역 관행을 끝낼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에 방송사 앵커들과 오전 간담회에서는 이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 초에는 이제 스티븐 무노신 재무장관하고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가 이제 중국을 찾아가서 협상을 이어가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지만, 마감 시한까지 무역 구조 문제가 합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섹터별로는 여전히 이제 수소 전기차, 남북 경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예타면제 수혜주까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개별 테마 장세가 진행 중이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27일하고 28일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다음 주도 이제 남북 경협과 수소 전기차의 장중 순환매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장중에는 이제 수소 전기차와 남북 경협의 이제 순환매가 진행 시에는 눌림목을 구성하는 섹터를 반복해서 잡아가면서 단타, 단기 매매로 현금 비중 늘리는 것에 좀 주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남강토건인데요. 남강토건 이거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 회생 계획인가 이후에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해서 2016년 2월 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종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콘도 미니엄 건설에서도 남다른 기술력을 발휘해서 꾸준히 노하우를 축적해왔고요. 아파트 브랜드 이제 하우스토리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문화를 펼치고 있고, 업계 최고 품질은 물론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이제 충족하고자 엔솔루션 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또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짐 로저스 회장이 철강 사업과 이제 인프라 업종이 주목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으면서 이쪽 부분이 좀 약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북한 관련 사업이 잘 풀려나간다면 더욱 좋은 소식과 수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 보실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19년 1월 20일 20조 원의 그 수준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예타면제 사업을 확정해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건설 건자재 시멘트 쪽이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남광토건도 이쪽에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소 전기차 섹터 저희가 이제 반복 매매하고 지속적으로 큰 수익을 챙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관련 섹터와 종목은 먹을 폭도 많고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8,5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 23,000원, 2차 25,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광토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